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칼의 세간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미도리아 이즈쿠 바쿠오 카즈키가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데쿠와 바쿠오가 무한열차 임무에서 상현사 마카자를 퇴치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아직 데쿠 바쿠오 시나리오 1, 2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니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상 시나리오 시작했습니다. 우지탱이는 데쿠와 바쿠고 그리고 탄지로와 네지코를 데리고 유곽 임무로 떠났고 유곽에 잠입을 해야 되니만큼 여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바쿠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부를 했고 데쿠는 유곽에 들어간다니 아직 저희는 미성년자라고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혈기를 잡는 임무라면 해보겠다고 했고 우지탱계는 바쿠고에게 혈기를 모조리 퇴치하겠다더니 그 정도 근성도 없냐며 자존심을 건드러 바쿠고를 여장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데쿠 역시 조금만 설득을 했더니 금방 여장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유곽으로 들어가 각자 우주이탱겐의 실종된 아내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파면 팔수록 이곳에 강력한 혈기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여장을 한 탄지로와 데쿠는 유곽 안에서 힘쓰는 일을 도맡으며 모두에게 상냥하게 대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바쿠고는 뭐만 하면 버럭버럭 신경질을 내서 모두가 무서워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탄지로가 있던 곳에 오이란이 찾아왔고 탄지로는 그녀에게서 혈기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긴장을 했죠. 다키는 곧바로 이 녀석이 무자님이 말한 그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다짜고짜 공격을 퍼붓었고 탄지로는 그것을 칼로 막아내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키는 오비를 날려 탄지로를 압박했고 오비들을 하나하나 베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력이 다키를 덮쳤고 다키는 그것을 피하며 저 멀리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을 보니 바쿠오가 있었죠. 바쿠오는 유곽에서 일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나도 이딴 건 하기 싫다고 신경질 내며 주변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소란이 일어나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다키는 니놈은 또 뭐냐며 오비를 날렸고 바쿠오는 그 오비들을 손쉽게 폭파로 날려버렸죠. 바쿠오는 뭐야 이 녀석 저번에 만났던 녀석보다 훨씬 약하잖아 라고 했고 다키는 엄청나게 부들부들거리며 또 한 번 수많은 오비들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공격 같은 경우 바쿠오의 폭파에는 쉽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쉽게 다 날려버렸죠. 그러자 다키는 무력감에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그 모습에 꽤나 당황했습니다. 바쿠오는 왜 우냐며 시끄럽다고 어서 덤비기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키의 몸속에서 규타로가 튀어나오며 어떤 건방진 녀석이 내 동생을 괴롭히냐며 소리쳤고 탄지로와 바쿠오는 다키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주는 규타로에게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 시점 데쿠는 유곽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급하게 내려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있었고 상현우 교코가 방금 비명 지른 여자의 숨통을 끊고 있었죠. 데쿠는 엄청나게 열이 받아 교코에게 달려들었고 교코는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옮겨다니며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무한열차에 파견을 나갔다가 무수히 많은 인물들에게 퇴치당한 아카자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상현의 강력한 혈기라도 다굴방에는 장사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교코를 유곽에 지원을 보내놓았던 것이었죠. 다키는 교코에게 크게 사고치지 말고 있다가 귀살된 녀석들이 오면 죽이자고 했지만 수많은 유녀들을 보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쿠는 원폴 풀카울 상태로 교코의 항아리 이동 스피드를 따라잡기 시작했고 교코는 너무 빠른 데쿠의 스피드에 당황하기 시작했죠. 곧이어 데쿠의 발차기에 항아리째 걷어 차인 교코 머리가 박살날 만큼의 위력으로 차인 것은 아니었기에 교코는 죽진 않았지만 강력한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데쿠는 지난번에 상대했던 아카자보다는 훨씬 약한 녀석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정도라면 쉽게 제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진 유녀들 중 한 명이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말했고 데쿠의 시선은 그쪽으로 꽂혔죠. 그때 교코는 그런 데쿠의 성향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코는 데쿠가 아닌 그 여자들 쪽으로 수백 개의 독심을 날렸고 데쿠는 그 생존자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뛰어갔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유녀들이 쓰러져 있었기에 어떤 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기 쉽지 않았죠. 순식간에 그 생존자를 찾아 온몸을 던졌고 그것 때문에 데쿠의 몸에는 독침이 여기저기 박히게 되었습니다. 데쿠는 그
그 생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다시 교코와 대치했고, 교코는 최종 변신 상태가 되어 더 강력한 귀기를 내뿜었죠. 데쿠는 곧바로 교코에게 달려들어 난투를 벌이게 되었고, 처음에는 데쿠가 압도적으로 밀어냈지만 교코가 조금씩 버티면서 데쿠는 몸에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쿠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빨리 이 녀석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큰 한방을 준비해 교코에게 뛰어들었고, 교코는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되었죠. 하지만 데쿠의 주먹이 교코에게 닿기 전에 마비 증상에 의해 원폴 풀카우 상태가 풀려버리게 되었고, 교코에게 닿은 주먹의 위력은 그리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코는 이때다 싶어 데쿠에게 수옥발을 시전했죠. 데쿠는 그대로 수옥발에 갇혀버렸고, 교코는 데쿠에게 당한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교코는 데쿠에게 가짜는 정의감으로 쓸모도 없고 다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저 인간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공격했다면 나를 분명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비열하게 웃었고, 데쿠는 속발 속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원포울의 힘을 끌어낼 수 없어 역부족이었죠. 교코가 속발에 있는 데쿠에게 다가가며 일격을 날리려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보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런 걸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우주의 탱겐이 화려하게 등장했고 속발을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우주의 탱겐은 다키에게 붙잡혀있던 아내 3명을 전부 구한 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뛰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탱겐은 데쿠에게 미도리야, 혼자서 상현을 상대로 화려하게 놀았구나, 이젠 내가 저 녀석을 맡으마 라고 했고, 데쿠는 죄송하지만 저 녀석만큼은 꼭 제 손으로 끝장을 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탱겐은 그런 데쿠에게서 엄청난 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마침 가지고 다니는 상비약 중에 마비 해독제가 있었고 그걸 데쿠에게 줬죠. 그리고 나서 화려한 한방을 먹이지 않으면 실망할 테니까 최고의 화려한 공격을 저 못생긴 녀석에게 날려주라고 했습니다. 데쿠는 마비 증세가 완화가 되어 전집종호흡을 하며 원포올 풀카울 상태를 30%까지 끌어올렸죠. 교코는 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줄까 싶냐며 빠르게 데쿠에게 돌진해왔고, 데쿠 역시 교코에게 돌진해 둘은 주먹 대 주먹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풍압이 일어났고 먼지가 걷히자 우지 탱겐은 흥분함에 웃었죠. 어이 미도리야, 엄청나게 화려하잖아. 교코의 몸은 하반신만 남은 채 사라져 있었고 호디오 교코는 전부 소멸하고 말았죠. 그 시점 규타로가 튀어나와 싸우고 있던 바쿠고, 규타로의 날카로운 낫들을 요리요리 피해내며 상대를 했고, 다키는 탄지로와 싸우고 있었죠. 다키 규타로는 일부러 자신들이 불리한 상성을 바꾸며 탄지로 바쿠고와 싸웠지만 규타로는 바쿠고의 여러가지 폭파 공격에 꽤나 애를 먹었고 자신의 전투력이 밀리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규타로는 탄지로 싸우고 있던 다키를 불러내 바쿠고에게 덤벼들게 만들었고, 다쿠는 자신에게 접근해온 다키를 여유롭게 폭파로 몸을 태워버렸죠. 하지만 그때 다키의 몸이 피해 참격으로 베어지게 되었는데 다쿠는 빠른 순발력으로 피했지만 다키의 몸을 절단한 참격이 다쿠의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키는 규타로에게 온갖 상욕을 했고 규타로는 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으라고 윽박질렀죠. 규타로는 다키를 미끼로 던진 뒤 다키에게 시선을 가게 한 다음 다키의 몸을 피해 참격으로 베어 바쿠고에게 독을 주입할 생각이었고 그에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쿠고는 갑자기 독에 의해 고통이 몰려왔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그때 규타로에게 덤벼들어 상대를 했지만 탄지로 한 명의 힘으로는 규타로와 다키 두 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 역시 규타로의 낫에 베어 중독이 된 상태였고 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다키는 이 건방진 것들은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며 다가왔고 오비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 네즈코와 뛰어와 다키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했죠. 네즈코는 각성한 상태였고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기에 탄지로와 바쿠고 둘 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모습의 규타로는 네즈코에게 피해 참격을 날렸고 네즈코는 폭혈로 그 참격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죠. 그때 바쿠고는 네즈코의 폭혈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라 네즈코를 불렀습니다. 야 대나무 꼬마, 나한테 그 기술 써. 나라면 폭파에는 익숙하니까 내 몸속에 독만 날아갈 거야 라고 했고, 네즈코는 바쿠고에 다가가 폭혈로 온몸을 태웠고 바쿠고 몸속의 독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즈코는 탄지로에게도 가서 폭혈을 시전했는데 바쿠고는 깜짝 놀라며 야 대나무, 그 녀석은 그 불을 견딜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탄지로의 독도 태워버렸죠. 바쿠고는 헛기침을 하며 원래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안 가는 불꽃인 건가? 어쨌든 감히 더러운 수로 나를 공격했겠다 라고 하며 엄청난 출력의 폭발을 규타로와 다키에게 날렸고 둘은 온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으며 너덜너덜 해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탄지로는 히노카미카고를 사용해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며
구두를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현 6, 상현 5 퇴치에 성공한 이들, 백구는 꽤나 다쳤지만 누구도 큰 부상 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귀살대에서는 또 한 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현 3 아카자, 상현 5 교코, 상현 6 다키유타르 피를 타마요에게 보내 연구를 하던 와중 타마요는 네지코가 곧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네지코는 머지않아 태양을 극복하게 되었죠. 그때 부자는 어렴풋이 한 혈귀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혈귀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귀살대 쪽에 있지 않나 싶어 남은 혈귀들을 몽땅 모아 귀살대 본부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며 시나리오 3부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데쿠 바쿠고 시나리오에 달린 댓글들 중에 데쿠가 지금 얼마나 강해졌는데 여기선 왜 이렇게 약하냐 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원작의 시점에서 데쿠는 히어로들 중 최강자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저는 애니에 나온 시점 기반으로 만든 것이며 그동안 자주 보여줬던 먼치킨 전개보단 성장한 주인공들의 전개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원작에 나온 데쿠와 바쿠고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능력상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추기는 불가능하게 이 컨텐츠를 그저 넓은 마음으로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번에 나올 가상 시나리오 4부 최종 보면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さよなら